자, 9번이에요. 바람결보다 더 부드러운 은빛 날리는 가을 하늘이라고 해서 계절적 배경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 마음에 담을 수 없는 천지의 감동 속에 찬연이 피어난 백일, 태양의 환상을 따라라고 했죠. 제목이 해바라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해바라기가 지금 뭐를 쫓아다니고 있는 거야? 태양을 쫓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름치는 하루의 분방한 정념에 헌신된 모습이라고 해서 해바라기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늠름한 잎사귀들 경인을 담아 들고 찬양한다 라고 해서 잎사귀들의 꽃을 모아한다, 찬양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바라기의 어떤 열정, 태양을 쫓는 열정에 대한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교감도 아니고 정경 정취도 아니었어요. 자, 해바라기가 이제 태양, 생명에 대한 뭐다? 강렬한 의욕이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환희가 넘치는 삶도 관계가 없었죠. 자,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되는 건데, 우리 실전 모의고사 19회예요. 19회에 보게 되면 유진호의 해바라기하고요, 한흑구의 보리하고 이렇게 복합 문제를 풀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에도 정답은 뭐였냐면 생명에 대한, 삶에 대한 강렬한 의욕이었어요. 그래서 그거 풀었다면 조금 쉽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해바라기야. 예, 해바라기를 심어놓고 바라봤는데 얘가 좀 잘 안 커. 그래서 좀 이제 별 정이 안 갔는데, 쓰러졌던 해바라기가 다시 고개를 뭐하고 있어. 이렇게 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야, 저 척박한 곳에서 저 해바라기가 뭘 보이고 있구나. 생명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뭐했어? 놀랐죠. 그게 바로 첫 번째 해바라기고, 끈질긴 봄의 그 식물의 생명력이라고 보시면 돼요.